제19회 제주평화계 전국 태권도 대회 한라체육관에 있는 모든 시선이 이제 한 코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야,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일단 첫 경기를 했고요. 일단 박채준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아, 이제 2차전 이제 경기인데요. 아, 이제 장준 선수 도쿄올림픽에서 3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이너스 58kg급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했고요. 이에마스는 이제 박태준 선수 21살이고요. 예, 바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이너스 54kg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4년생 경희대 소속 박태준 선수와 2000년생 한국가스공사 장준 선수. 이미 두 선수는 스타플레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대회 수많은 메달이 있고요. 자, 세계랭킹 3위와 세계랭킹 5위의 대결입니다. 올림픽 태권도가요. 남자는 이제 58, 68, 80 그리고 80 초과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kg급에 출전을 하는 두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이제 장준 선수가 좀 부담감을 갖고 경기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 올림픽 랭킹 5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각 체급별로 국가당 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위 안에 드는 선수가 한 국가에서 이렇게 두 명 이상일 경우에 한 명만 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발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파리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련미의 장준이냐, 패기의 박태준이냐, 2차전 경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벌써부터 응원과 함성 소리로 한라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남자 80kg급에서는 서건우 선수, 그리고 여자 67kg 이상급에서는 이다빈 선수까지 이렇게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놨고요. 총 우리나라가 출전할 수 있는 파리 올림픽 티켓이 여자 57kg급은 아시아적인 선발전에 가서 메달을 또 따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 체급이 선정이 됐고요. 자, 1차전 조금 전 이제 경기가 치러졌었는데 박태준 선수의 승리였단 말입니다. 1차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1차전에 어떤 장준 선수가 너무 노련함을 가지고 뛰려고 했어요. 어떤 태기의 박태준 선수 발차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박태준 선수가 끝내는 1라운드를 치면서 2, 3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제 5명,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 6명의 대표 선수들이 태권도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이제 최대 4명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와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최소 3명이에요. 예, 마이너스 여자 57kg급에서 티켓을 따와야 많이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드디어 코트 안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청색 장준 선수, 홍색 박태준 선수입니다.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전의 그렇습니다. 경기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전 2분 시작됐습니다. 경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번 2차전 역시 3회전을 치르게 되고 2회전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돌려차기에 대해 박태준 선수 또 먼저 점수를 냈어요. 네. 자, 장준 선수 뒷차기가 들어갔고 회전 공격 들어갑니다. 박태준이 2차전을 가지게 되면 8위로 갑니다. 자, 선수들의 발차기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몇 분 안 차도 점수가 툭툭 올라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올림픽 랭킹 3위와 5위, 그리고 상대 전적은 6전 6승으로 장준 선수가 앞서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좀 판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2차전 모릅니다. 자, 돌리차기 스타 플레이어 두 선수 간의 대결. 자, 얼굴 하나하나에 함성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장준 선수가 지금 앞발을 툭 던져 놓고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어떤 얼굴 동작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자, 자, 주먹 오랜만에 박태준 왼손 주먹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역시 노련하게 경기 이끌어가고 있는 장준이에요.
선취점은 박태준이 만들어냈습니다만 회전 공격으로 4대2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똑같이 비우리기. 어, 이렇게 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리드는 잡았어요. 장준 선수가. 자, 하지만 박태준 선수의 어떤 득점력 그리고 어떤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준. 자, 장준 선수 점수를 더 벌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점은 아직 불안합니다. 자, 그렇죠. 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돌려차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안쪽과 바깥쪽, 바깥쪽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가 지금 양발을 굉장히 들어갈 때, 예, 타이밍 좋지 않았고요.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금방 예, 점수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두 선수 여섯 번을 만나서 여섯 번은 모두 장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자, 뒤우리기, 뒤차기. 1차전에서는 달랐어요. 1차전에서 박태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의 1회전 경기 4대2 장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떤 승자는 자기 발차기 컨디션, 발이 점수가 잘 됐을 때 이길 수 있거든요. 자, 박태준의 공격이 화려한데 득점이 잘 안 나요. 네, 장준의 수비가 선수, 대단합니다. 네, 굉장한 노련미로서 슬슬 박태준 선수 공격을 저지하고 뒷차기! 있습니다. 뒷차기! 그러나 장준의 몸통이 들어갑니다. 6대2. 자, 뒤우리기! 어깨에 닿고 넘어지면서 감점받았어요. 7대2. 네네, 점수와 연결은 안 됐습니다. 박태준으로서는 1회전에 해볼 만한 공격이었습니다. 20초. 네, 노련하죠. 장준 선수 노련합니다. 자, 공중에서 계단을 네, 밟고 발을 디디는 듯한 공격까지 선보이고 있어요. 7대2. 자, 노련한 장준 선수. 네. 자, 시간을 최대한 그렇습니다. 빨리 활용해야 됩니다. 자, 장준 10여초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주먹. 자, 5점 차인데요. 박태준 선수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적적 들어갈 거예요. 시간은 장준 편인데 들어가는 박태준. 이렇게 1초 1초도 흘러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네, 굉장히 노련하게 수비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장준 그대로 돌개차기. 그러나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네, 나가버립니다. 3초 남았고 5점 차. 이렇게 되면 장준이 1회전은 많이 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유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회전 공격. 네, 네, 네. 자, 그대로 1초 남은 네, 상황. 여유 있어요. 그러나 박태준은 이 1초도 속도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1회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전에 1회전 장준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의 발차기 컨디션 누가 때렸을 때 점수가 되느냐 싸움입니다. 장준 선수가 일단 1회전을 가져갑니다. 자, 이 발차기가 점수가 됐고요. 네, 박태준 선수의 이 뒤우리기 동작이 점수가 됐더라면 분위기는 또 박태준 선수가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점수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숨죽이는 1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침을 삼키면서 응원하는 역시 동료들, 팬들. 자, 장준과 박태준 뭐 응원의 함성 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박태준 선수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장준. 자, 1차전에서 박태준 선수가 1회전 치고 2, 3회전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한번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2회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 순간인가 분위기가 확 예,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자, 장준이 네, 장준이 들어갔어요. 네, 공격으로 먼저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2대0. 그렇습니다. 네, 박태준 곧바로 들어갔어요. 응수합니다. 자, 주먹. 자, 점수를 누가 잘 내느냐 싸움입니다. 한국각수공사 장준, 경희대학교 박태준. 자, 주먹. 왼손 주먹이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자, 점수 연결은 안 됐습니다. 예. 좀 더 붙어서 박태준. 자, 장준 선수 또 노련하게 예,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선수의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서로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눈빛과 행동으로. 자, 누가 네, 주먹. 주먹 공격 박태준. 예, 안 들어갔어요. 인정 안 됐어요.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컨석에서의 과열된 열기를 주심이 잠깐 가라앉혔고요. 주먹.
박태준 왼손 주먹 제대로 오늘 사용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유효타는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박태준 선수의 공격은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확실히 패기가 넘치는 박태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준이 상당히 노련하다는 것을 이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돌려차기 안 됐어요. 네, 점사 연결 안 됐습니다. 아,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나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분명히 펑 소리는 났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취득점을 누가 내느냐, 점수를 누가 내느냐, 이기고 가느냐 싸움이. 자, 2회전. 네,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장준이 이기느냐, 박태준이 3회전으로 가느냐입니다. 중요한 길목 40여 초가 그렇게 길어 보이진 자, 않습니다. 게이지는 지금 장준 선수가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같은 점수일 때는 게이지가 누가 많이 때리느냐가 승부처거든요. 2대2. 자, 득점이 안 나요. 자, 득점이 들어갑니다. 안 나요. 자, 여기서 점수가, 예, 점수가 나온 선수가 유리합니다. 착지 주목 해야 됩니다. 중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점수가 안 됐어요. 자, 게이지 숫자가 지금 3대2로 장준 선수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나면 장준이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들어가야겠죠. 아, 지금 게이지가 또 나왔어요. 3대3 게이지가 동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발이 열려 있습니다. 예, 주먹. 자, 주먹. 네, 게이지. 야, 이렇게 화려한 공격들이 나오는데 득점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장준 선수가 또 게이지가 하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의 두 선수. 자, 집중력 싸움이에요. 자, 10초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박태준 돌리차기 들어갔어요. 자, 빠르게 공격 들어가는. 자, 장준 선수. 장준. 자, 회전 네, 나갑니다. 돌리차기. 자, 그대로 박태준이 약간 시간을 좀 벌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바로 자, 시작하죠. 얼굴. 넘동 돌격. 1초. 자, 4대. 자, 예, 4대 1초 남았어요. 1초, 1초 나가요. 자, 네, 나갔습니다. 박태준의 소중한 2회전을 가져옵니다. 1대 자, 균형을 맞춰요. 예, 1차전과 지금 거의 비슷한 지금 양상이 되거든요. 1차전에서 1회전을 내준 박태준이가 2, 3회전을 또 가지고 왔어요. 3전 다선 승제에서 1회전의 승리가 승률 확률이 높은데 그 기록을 박태준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자, 있습니다. 오른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는 발차기. 예, 이 발차기가. 그 부분의 몸뚱. 그렇습니다. 자, 뒤꿈치에 상당한 힘을 실었습니다. 자, 이 점수를 이기고 가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누가 먼저 선취점을 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기에 앞서 누가 이길 것이다. 물론 상대의 전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권도 경기 상대 전적도 좋지만 오늘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점수가 잘 되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태권도 경기예요. 네, 박태준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네,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끼 한 장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5위권 안에 있는 두 명이 있는 팀이요. 거의 한국밖에 없어요. 결국 3회전까지 왔고요. 자, 박태준이 이기면 박태준이 8위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패기의 박태준이냐 노련미의 장준이냐 싸움이에요. 장준이 이기면 잠시 후에 2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마지막 해야죠. 3차전을 더 그렇습니다.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준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번의 경기 중 두 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장준은 올림픽 주먹 있습니다. 주먹. 자, 기성재 네, 장 박태준이 그렇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고요. 자, 컨디션이요. 박태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준의 장점은 상당히 침착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일일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자, 박태준 선수의 어떤 요란한 경기와 어떤 침착한 장준 선수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박태준 선수 또 공격 먼저 하겠죠. 돌면서 장준의 회전 공격을 예측을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저거 못 피했으면 그대로 자, 큰 공격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준 선수 이거 치면 올림픽 못 나가요. 장준 선수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벼랑 끝 장준. 장준 선수 또 노련하게 기다리다가 아빨. 예. 야, 자, 나왔어요. 박태준 나왔어. 또 나왔습니다. 네, 또 나왔어요. 몸통 두 번 들어가면서 4대0. 그렇습니다. 저런 어떤 발차기들이 가볍게 던진 발차기가 점수가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되면 장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세계적인 공격 자랑할 만한 공격 안면 공격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5대1. 자, 주먹.
자, 박태준 선수 쪽으로 아, 기울 수가 있네요, 경기가. 자, 그런 아직 시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준 선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돌착이 들어갔어요. 아래쪽을 공략합니다. 5대 3. 자, 장준의 장기 얼굴 공격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1초도 안 돼서 5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준입니다. 능력 있어요. 자, 장준 선수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왼쪽 발, 오른쪽 발, 양쪽 몸통, 얼굴을 다 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얼굴이 올라올지 몰라요. 자, 돌리차기. 자, 자, 연결이 필요합니다. 장준 선수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대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그 틈을 약간 좀 허용했어요. 네, 장준 선수 한번 때리고 멈추지 자, 말고 박해준. 때리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30여 초. 올림픽 티켓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태준. 자, 지금 2점인데요. 넷. 자, 양 선수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 경기라고 봐도 돼요. 29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 두 선수의 경기 한 2, 3분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자, 26초가 남았는데요. 야, 박태준 들어갔어요. 자, 회전 들어가야 됩니다. 장준. 돌려차기가. 자, 그냥 비우기 드디어 나옵니다. 자, 장준수 이제 나와야 돼요. 드디어 5점짜리가 나옵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 장준수 자, 돌체도 들어갔어요. 7대 5까지 좁혔습니다. 7대 5까지 좁혔어요. 자, 16초 충분합니다. 시간은 지금 충분해요. 자, 누가 또 점수를 내느냐 싸움입니다. 아,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자, 크게 점수가 나가죠,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가죠. 거리 만들었습니다. 찍고요. 내려찍기 피했어요. 10초. 자, 잡았다는 어필을 해봤는데. 자, 16초입니다. 16초. 자, 주심이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서 점수를 내는 선수가 있어요. 아쉽죠. 한계선 닦아서 몰아붙입니다. 8초. 자, 8초. 자, 자 점수 나온 선수가 이겨요. 네, 박태준 돌리차기가 또 나왔어요. 돌리차기가 나왔습니다. 6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6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회전 그렇죠. 공격. 그대로 몸을 피하면서 9대5 역점차. 자, 회전 네, 공격. 장준 2초. 네. 2초 남았습니다. 박태준 선수가 네, 90% 이기는 자, 경기. 돌면서 네, 다시 한번 남았어요. 1초 남았습니다. 또 나갈 겁니다. 또 나갈 거예요. 자, 박태준. 또 나갈 겁니다. 1초를 어떻게 지킬 거지? 9대 7. 자, 네. 돌면서. 끝났어요. 자, 박태준 선수가 2024년. 파리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출전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여섯 번의 도전, 여섯 번의 좌절, 일곱 번의 도전, 한 번의 환희. 이 환희가 파리올림픽 티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박태준이 드디어 노련미의 장준을 잡아냅니다. 자, 첫 올림픽 도전하는 박태준 선수 축하드리고요. 그야말로 투혼이었습니다. 자, 이런 툭툭 던지는 발차기가 점수가 되면서 박태준 선수가 쉽게 경기를 이끌어 갔어요. 자, 장준 선수의 회전 얼굴 발차기가 좀 뒤늦게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점이 아쉽습니다. 자, 장준 선수의 어떤 좀 아쉬운 경기예요. 자, 장준 선수도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자, 투혼이 박태준 선수를 프랑스 파리에 갈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미래입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올림픽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데보다 출전하는 태권도 선수들의 이제 출전 선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박태준 선수의 기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이 마이너스 58kg입니다. 예, 마이너스 58kg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를 박태준 선수가 이기고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